씨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남자들의 그 전립선 질환이 여자들에게도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어렵네. 전립선이 건강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그 마지막 뭐예요? 전립선 질환은 여성에게 전염될 수 있을까요? 자, 여성들 큰일인데 자, 하나, 둘, 셋. 네. 아 어려워요. 몬스터 X는 저는 아니다. 마치 여자는 아니, 우리가 지킨다라는 아, 얘네는 본인의 그룹 이름을 몬스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넥스. 몬스터 X. 원우군. 원우. 네. 왜? 아니 그 여성분들은 없잖아요 전립선이. 예. 근데 전립선 질환을 어떻게 옮길지. 자궁으로. 네? 자궁. 그거가 똑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아. 자궁. 전립선은 전립선을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옮길 수 있는 병인지는 아예 몰랐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염증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아직 어려서. 그죠? 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X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염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성행위에 의해서 누구한테 전염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염은 아, 상대방에게 옮겨주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KBS